찾아 나선 지도 벌써 20년.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 어, 깜짝이야. 너희! 네. 돈 있냐? 가진 거 있어? 없는데요. 아내나. 돈 많게 생겼어. 어, 없는데요. 왜 이러세요? 아, 저 왜 이러세요? 아, 참, 이 여자가 왜 우메! 이 자식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어, 야! 뭐라고 하셨어, 야! 지금 오빠! 빵! 야, 꿇어! 살려주세요. 죽여! 잠깐만요! 왜 그려? 알겠습니다. 저 죽기 전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디? 혹시 행복이 어딘지 아세요? 행복이? 행복아! 행복아! 너 찾는다! 아니, 형님, 나 부르셨어! 이 자식이 늘 찾는데? 아니, 나를 왜 찾는데? 행복이! 그러니까 행복이. 내 이름이 윤행복이야! 나 왜 찾는 거야? 아니, 제가 찾는 행복이 이게 아, 아니고 잘생겼다! 잘생겼대! 몇 살인데요? 저 서른 넷인데.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2015년이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캐스터 식구들은 새해 네. 어떤 결심, 어떤 다짐들 하신 거 뭐 없어요? 저는 있어요. 뭐 있어요? 올해는 열심히 일해서 좀 빚이 좀 있거든요. 좀 다 한번 까보자. 확장한 대출과 좀 여러 가지 좀 상황 때문에. 네. 저 공부 좀 오래 했어요. 졸업한 지 10년 됐잖아. 아니요. 아니, 수현 씨 꽤 번다고 들었는데 뭐 네? CF도 많이 하고. 아, 다른 데로 다 샜어요. 그게 좀 사람이 돈을 보면 헤퍼지더라고요. 아니, 돈을 많이 벌써 가지 말고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 확실히 네. 계획을 짜다 보니까 새는 돈이 많더라고요. 계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막 새해 항상 뭐 점수 이만큼 맞아야지,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제가. 네. 한 살 먹다 보니까 네. 건강. 맞아요. 나는 커피 좀 줄이려고 그러고 커피. 살도 한꺼번에 많이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 같아서 네. 한 달에 1kg. 1kg요? 많이 빼는 거네요. 그러면은 1년 지나면 12kg예요. 그러니까. 오,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막내는 특별한 네.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와, 저는 네. 올해 붕붕이를 살 거예요. 제 인생의 첫 붕붕이. 제가 이제 자동차, 네, 자동차. 차 산다고. 올해 6월이 되면은 네. 이제 딱 입사한 지 1년이 되는데요. 열심히 모아서 제가 바라바라 벌써도 많이 모아면 타세요. 그러니까 배울 게 많은 게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잘 모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한참 늦게 일을 했는데도 많이 모았더라고요. 무슨이에요? 네. 진짜. 저는요 좀 새해는 많이 좀 베풀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소망이고요. 또 결혼하고 싶어요. 한 3년 전부터 계속 내년에 결혼할 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결혼할 사람이라도. 아 맞다. 올해 이제 넘어왔거든요. 네. 올해. 2015년에는 웰컴. 아니 아까 다 모은 것도 있고 축의금도 있다고 하니까 네. 결혼해도 될 것 같아. 2015년에는 그래요. 좋은 소식 좀 기대해 볼게요. 서영아 기대할게. 안쓰러운 게 결혼이 아니더라도 결혼할 수 있는 남자라도 만났으면 좋겠대요. 스쳐 지나가기로만이라. 하여튼 이런 소망들 기원하는 것만도 행복한데 네. 다들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년 특집으로 이 행복 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해피니스. 해피. 영어 좀 해요. 좀 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 도대체 뭐라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행복, 그치, 사실 요즘에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좀 관련된 책을 읽으면 어떨까 하고 도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인터넷에서 행복을 치니까 한 7만 권 넘는 책이 나와요. 그런 책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영화도 많잖아요. 행복이. 맞아요. 행복을 찾아서. 맞아요. 윌 스미스. 그리고 요새 뭐 또 뭐 행복 꿈의 꽃배씨의 행복 여행 이런 거 나왔어요. 책 좀 보시고 우리 책 있는 거. 나 영화만 있는 줄 알아. 책도 있구나.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행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맞아, 걸 보면은 맞아. 사람들이 참 행복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안 행복하니까 찾는 거지.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하는 법. 네.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행복의 어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어원. 네, 근데 어원? 행복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해피. 아이슬란드 고어에서 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해피의 햅. 햅. 네, H-A-P, 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네. 우연한, 운이 좋은 이런 뜻이래요. 우연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이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feel이 좋다면 이런 추상적인 뭐 어떤 특별하게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연스럽게 오는.
그런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어원을 굳이 따라가 보다는. 네. 어원은 그런데 뭐 그럼 정의, 행복은 그럼 어떻게, 뭐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한 정의도 있는데 네. 유일하게 딱 하나다 이렇게 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을 느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아 이건 되게 좋은 정의다라고 공감하는 정의가 있대요. 공감하는 정의. 네,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을 강의하는 탈벤 샤하르라는 분이 말한 건데 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공존하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다. 즐거움과 비슷하다. 의미는 공존한다. 즐겁기만 해서는 행복이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 그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쾌락이나 좀 틀린 개념이네요. 그냥 즐거움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한층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죠. 맞네. 즐거움이라는 감정 안에 어떤 의미성도 부여돼야지 행복이다. 듣고 보니까 그런,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즐겁다고 좋은 행복이 아니고 근데 날씨하고도 행복도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날씨 프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있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한번 다뤄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조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또 기온이 뚝뚝 떨어질 때 그래서 환절기 때 네. 이 계절성 우울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겨울에도 이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햇빛 때문이에요. 햇빛을 많이 쬐면요. 네.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햇볕 쬐일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죠. 추우니까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막 꽁꽁 싸매고. 맞아요. 그래서 이 다른 계절보다도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계절에 조금이라도 춥지만 야외에 햇볕 쬐면서 산책해보는 거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행복도 날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날씨가 네. 참 근데 또 모든 거에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유엔 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1위한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데요. 덴마크가 날씨가 런던 날씨 안 좋잖아요. 꾸리꾸리하다. 좀 더 안 좋고 겨울에는 해를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꼭 네, 순위는 그렇죠. 좀 다른가네. 심지어는 2위가 네. 지금 노르웨이고 3위가 스위스인데 조금 춥거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날씨랑은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관이 그러네요. 있는데 100% 그 날씨의 영향을 그렇죠, 받지 그렇죠. 않는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날씨도 행복에 연관이 있지만 그것보다 네. 또 다른 더 요소가 또 더 행복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요소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소보다 이제 어떤 순위를 매겼을 거 아니에요. 순위를 네. 매긴 것부터 먼저 알아보면 네. 일단 GDP와 함께 연구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운 기준 지표가 있어요. 지표를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자유 그리고 또 안전, 부패,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지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야? 질문 중에 하나 보면 가장 힘들 때, 나 너무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있냐 없냐? 있으세요? 있어요. 저 우리 캐스터 동기들. 그 상대방도 그거를 이렇게 가장 어떨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가장 힘들 때는 가장 힘들 때는 진짜 와이프가 와이프 때문에 힘든 거야. 말 조심하세요. 아 이렇게 든든하죠 와이프 때문에. 이런 저런 질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유엔 네. 행복 보고서 세계 행복 보고서에 그 어떤 자료 조사했을 때 156개국을 자료를 조사했다고 해요. 156개국 중에 우리나라 몇 위 했을까요? 82. 행복하냐 안 하냐? 행복하냐의 지수 1위부터 유엔의 행복 지수를 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른 지수예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100위권 밖이에요. 100위권 밖.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건 다 낮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우리나라. 절반은 하지 않았을까? 41입니다. 오! 진짜요? 상위권이네. 여기는 그래요. 근데 또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OECD 행복 지수. 네, 네, 네. 여기는 36개국 중에 우리나라 몇 위 했을까요? 32? 16위 이하. 거긴 좀 낮구나. 27위. 하위권. 네, 하위권이에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근로지수예요. 노동지수가 우리나라가 연평균 216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해요. 너무 길어. 2160시간 정도. 보통은 얼마나 일을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2000 시간이 뭐지 할 텐데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170시간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 비해서 네? 1700 다른 나라보다 400시간 정도 지금 일을 더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시간 갑자기 우리가 좀 불쌍해졌어. 하루에 한두 시간 그리고 또 휴일까지 따지면 네. 외국은 쉬는 날이 좀 길게 있고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뭐 세네 시간도 많이 일할 수 있고. 보통 저희 연장근무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남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연장근무를 그렇죠. 하는 것처럼 일하는 한두 시간 더 일하는 게 사실 그게 쌓이면 굉장히 많고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저도 사실 지금 퇴근 시간 좀 지났는데 언니 힘드네요. 아니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행복해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왜 해외랑 일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 특히 유럽 쪽은 금요일 오후 때도 사람이 없어. 맞아요. 근데 또 그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치 막 어떤 날은 막 베케이션을 막 한 달도 가고 막 이러니까 난 도대체 얘네들은 그러니까 언제 일하나. 근데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도 좀 짧아지고 맞아. 개인적으로 자기를 발전할 시간과 좀 휴식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맞아요. 휴가 내세요. 아니 약간 힘든 것 같아요. 행복이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네. 뭐 친구와 가족들과 그래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실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네. 뭐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좀 정책이나 구조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뭐 할 때 행복,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저는 그때 월급 통장에 딱 월급 쓰고. 행복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문자로 오지, 문자로. 아니, 문자, 저는 문자 신청 안 해놨는데 언제쯤 들어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촥 있어요. 막. 나 열심히 일했구나. 근데 오후에? 네. 오후 되면 확 기분 나빠져요. 정거장이잖아요. 네. 마치 알코올 마냥. 저는 먹을 때. 진짜 먹고 좋아. 전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먹을 때도 행복하고 또 하루 중에 제가 좀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한 4시 전후에서 네. 그때 막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예요. 엄청 그래 막. 뭐 하는 거 했더니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있다고. 아 정말? 그렇게 재밌냐고 했더니 되게 재밌게 웃어. 코미디 풀어보는 것처럼. 아 재밌잖아요. 저는 최근에 행복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꽃꽂이를 배워요. 의외네요. 의외죠. 근데 꽃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나씩 어디 꽂을까 고민하면서 막 꽂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근데 진짜 예뻐요. 제가 유라 선배 만든 거 봤는데 와 실력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꽃꽂이 것, 꽃꽂이 한 것도 어디다 놔도 이런 거 좀 전시도 좀 하고 금방 시들어요. 우리 집에다 놓기에도 바빠요. 다음에 좀 우리 스튜디오를 갖고 와봐요. 우리 꽃 냄새 맞으면서 방송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갖고 약속했어요? 약속. 저는 일 다 끝내고 네. 목욕할 때 기분 제일 좋던데. 너 남자가 아까 그런 거 아니야? 저 이빨 딱 그러세요. 일 다 끝내고 뜨거운 물로 착 샤워하면서 오늘 있었던 아 오늘 이런 일 있었구나 뭐 잘했다. 아니 또 진짜요? 아니 많이 올라가려고 약간 이상한 얘기 한다. 아니 그리고 항상 되게 좀 냄새 나거든요. 알았는데 뭐 맨날 해요 진짜? 되게 아니 근데 깨끗하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봐도 네. 확실히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달라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카톡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은 다 좋아했잖아 아까.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요 행복이란 게 어떤 특별한 뭐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 맞아.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매일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네. 몇 번 정도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네,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뉴런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때도 아마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네. 오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 조금 있어요. 그래요? 짜잔. 지금 행복하셨죠? 자, 3위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버드 박사님이 박사가 말하는 이런 조건을 얘기해주셨구나. 아까 말씀하신 그 샤하르 박사님. 샤하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3위부터 좀 볼게요. 그렇죠? 솔직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거든요. 내숭 떨지 말란 얘기구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좀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러면서 막 네. 괜찮은 척하고 맞아요. 일단 누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하나의 어떤 쇠파이프 같대요. 그래서 거기서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자꾸 억제하고 누르면은 네. 같이 또 행복한 감정, 좋은 감정도 올라올 수 있는 건데 그거 역시
윤유락씨도 막아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터지겠죠, 눌러버리면. 윤유락 캐스터가 자신의 감정을, 이거 솔직한 이 3번을 굉장히 잘해요. 누구 칭찬하는 것도 정말 잘해주고. 맞아요.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이. 그래, 나한테 별로 안 하던데? 칭찬도 해요. 그거 그때 네,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다. 오늘 좀 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하네, 감정이 솔직해요. 어찌됐든. 자, 그리고 2번. 읽어주세요. 네. 2번. 따라란.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라. 근데 요즘 멀티태스킹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막 밥 먹을 때도 막 신문 보거나 TV 보거나 특히 친구들이랑 막 대화할 때 스마트폰들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할수록 IQ가 떨어진대요. 어쩐지 제가 머리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자꾸 잘 이게 안 되더라고. 외우는 것도 잘 안 되고. 원래 킹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만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연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 저는 책도 한 번에 3개씩, 4개씩 읽거든요. 만화책 한 8개랑 거의 같이 읽어요. 저 Be simple, 단순화하라. 그게 2위를 차지했고요. 1위를 볼까요? 1위는 제대로 호흡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제대로 호흡? 네, 호흡이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쌓이거나 뭔가 힘들 때 호흡 어떻게 돼요? 맞아. 누가 생각이 나지? 누군가가 생각. 그 누구야? 팀장님?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 근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깊게 내쉬는 심호흡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식 호흡처럼 이렇게 쫙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는 습관은 가져라 이건데 아까 감사 릴레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요즘 SNS에서 감사 릴레이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한 일 하루에 한 서너 가지씩 정도만 일부러라도 막 생각을 해내도 정말 행복해진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볼까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리에 초코틴틴이 있더라고요. 아. 초코땡땡? 네, 그리고 초코 저 멀리서 윤유라 캐스터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거죠. 커피, 앤 과자. 사무실에 있는 모든 먹을 거 다 현주 선배 거예요. 그런 거에 감사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아니, 되게 좋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뺏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아, 그러네. 나도 커피, 우리 얼마나 행복했어요. 맞아요. 커피 맞아요. 둘이 되게 재밌게 가더라고, 서로.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땐 좋아하잖아. 아무튼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도 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글쓰기. 글쓰기를 하면은 진짜 긍정적인 글쓰기. 네네네. 나도 오늘부터 좀 감사 일기 좀 써봐야 되겠다. 네. 진짜 좋아요. 감사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이 캐스터 진행하면서 발음 틀렸다고 몇 번 지적받는데 아직도 안 잘리고 있고.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 아니,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함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아까 그 박사님 뭐라 그래요? 무슨 샤하르 박사님. 네. 그런 것처럼 그분처럼 좀 이렇게 그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좀 계신가 보죠? 네, 있어요. 2013년에는요, 한 외신에서 14개 단체와 함께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행복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행복에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 행복을 느끼는 온도가 있는데요. 온도요? 일단 몇 도 정도 될까요? 한 20도? 한 20도? 15도 안팎? 생각났다. 에어컨 적정 온도 18도 정도. 에어컨 틀었잖아요, 18도. 몇 도냐면요, 바로 제 말 들으셨어요? 몇 도예요? 바로 13.9도. 생각보다 좀 선선한 온도죠. 봄이나 가을인가? 봄가? 네, 그래서 이 온도가 행복감을 극대화시키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앉아 있을 때 행복할까요? 걸어 다닐 때 행복할까요? 나는 걸을 때. 난 누워 있을 때. 확실하면 누웠을 때가 최고. 밥 먹고 누웠을 때 최고죠. 퇴근해서 집에 딱 누울 때 제일 행복. 아, 진짜 방금 아까 말했잖아요, 운동할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요, 엔돌핀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 20분 정도 걸어 다닐 때 이 엔돌핀이 퐁퐁 솟구치면서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좀 걸으세요. 20분까지는 그렇겠다. 20분 지나면 지루한데. 너무 많이 하는데 왜 철수했잖아요. 또 있어요. 뭐야?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안 하면 행복할까요? 하면! 해야지, 해야지, 결혼한다. 왜 대답 안 하세요? 해야지. 얼마나 행복한데, 결혼하면? 결혼해야지 아니라 결혼해야지.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거. 아, 또 혼나시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 난 결혼하면서부터 내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잖아요. 아 다행이다. 다음 그래서 다음이 뭔데요? 다음이 뭐. 맞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안 한 사람보다 10% 정도 더 행복하다고 하고요. 아니, 내가 볼 때 그거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다 설문조사. 이거 방금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평균보다 조금 덜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왜? 애가 상을 쳐서 그런가 왜? 나는 애가 있으면 사실 부부가 좀 그렇게 권태기를 느낄 때 애가 오히려 애 때문에 많이 웃거든요. 오, 맞아요. 남자들 아무래도 애가 좋을 때만 보는데 아마 그렇지, 여성 그렇죠. 그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육아 사람들과 맞아요. 또 이 외에도요. 네. 두뇌의 기쁨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닭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치킨을 좋아하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치킨도 좋아하시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외에도 생선, 우유, 바나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 잠도 굉장히 잠 중요하다고 해요. 맞아.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아, 내가 불행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요즘 잠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몇 시간을 자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줘야 하잖아요. 맞아. 6시간 이하로 자는 건 좀 건강에 안 좋고 6시간 이상 자고 뭐 충분히 자면 보통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8시간 좋다고 저도 봤거든요. 맞아요. 제가 행복하려면 잠을 푹 자는 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도 사실 있으니까.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행복 집착하지 말아라. 맞아요. 요즘에 사실 행복 열풍에서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사실 행복이란 게 우리가 소소한 것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행복이 찾아가는 그 과정들도 있는데 너무 결과에 또 이렇게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목표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다. 네, 행복 스트레스라는 말도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약간 그랬잖아요. 뺏겼더라죠 행복을 이렇게 행복을 뺏어가는 행복 이기주의자들이 있어요. 아, 이기주의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과자 쏘겠습니다. 이럴 때 행복하죠. 자연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얼마 전에 그 소설가 김영하 소설가라고 있죠. 네, 그분이 어디 프로에 나와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걸 내가 본 게 있는데. 동양 철학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막 행복이라는 게 막 깊이 생각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맞아요. 거가 사실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뭐 큰 일, 막 엄청난 큰 사실 성취욕을 갖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끝나고 회식 한번 하자고요. 네. 그러면 방장님이 쏘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편안하게 또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는 게 행복일 것 같습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 행복의 원칙을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일을 해라. 또 이 사람을 사랑하며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이 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랑하며 일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됐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